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긴 터키의 에베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일곱 교회를 한 군데 한 군데 방문하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귀 있는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일곱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했었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라는 이름, 영어로 Ephesus, 이것은 영어로 Darling, 연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연인같이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들은 성서적으로 잘 무장되고 훈련된 교회였습니다. 성서적, 교리, 이 모든 것이 지식적으로 너무 잘 훈련되고 무장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단 세력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그들은 끝까지 싸우면서 이겨나간 그런 참을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훌륭한 교회, 지식적으로, 성서적으로, 교리적으로 탄탄하고 훈련 잘 되고 잘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무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지식적으로 탄탄하고 무장이 잘 됐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은 정작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치시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은 거의 없고 지식적으로, 성서적으로, 교리적으로 탄탄한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가 종교적 교회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인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은 사랑이 없다 보니까 남들을 쉽게 정죄해요. 그리고 쉽게 판단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속히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그 연애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진짜 다시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모습에서 떠나서 참으로 사랑을 가득 체험받고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무장되고 훈련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율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모습이 많지 사랑이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버린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랑으로 가득 체험받아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한 대신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덮고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성과 빛의 역할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가득 체험받아서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